화이팅! 화이팅! 나이스, 나이스. 임지혜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면서의 돌파였는데 임지혜 선수는 골든 일레븐에서 이미 좋은 활약을 했던 적이 있죠. 지난 시즌에도 최종 22인에 들었던 임지혜 선수인데 아, 오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선수 손흥민으로 뽑았어요. 네, 그러면 확실히 공간으로 침투도 하되 양발로 슛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일 것 같아요. 맞아요. 박민규 골키퍼의 킵. 볼을 흘리면서 임지혜 선수가 네. 볼을 그대로 가져갔거든요. 임지혜 선수 공간을 활용하면서 또 패스의 속도를 확인하면서 그대로 스피드 살려서 들어가는 정말 손흥민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인 모습을 한번 봤네요. 맞습니다. 지금 양 팀 다 두 번, 한 번의 슈팅을 지금 만들어냈는데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네. 또 보니까 블랙 팀과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임지혜입니다. 임지혜! 오! 자, 임지혜입니다. 임지혜! 오! 좋네요. 네. 좋았어요. 강력하게 때렸습니다. 간결하죠? 하지만 골 찬스를 만들어낸 후에 지금 후반까지 내려와서 네. 수비를 하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순간적으로 레드11의 역습 기회다 보니까 수비진이 진영을 갖추지 못한 것을 임지혜 선수가 캐치하고 바로 수비지로 가담해주는 네. 저런 적극적인 모습 너무 좋거든요. 네. 센터백 위치였어요. Finde ich bis jetzt von den Mädchen am besten. Auch eben guten Laufweg gehabt vorne, direkt Abschluss zielstrebig. Bis jetzt, okay. Ja. 좀 좋은 볼 컨트롤을 했지만 수비가 막았습니다. 아, 또 움직여요, 또 움직여요. 아, 스피드 푸칩니다. 빨라요. 움직여요. 아, 스피드 푸칩니다. 빨라요. 오, 빠르네. 빨라요. 감탄사 또 나왔어요. 네. 겁나 빨라. 네. 어떡하냐. 에이! 뒤에 뛰는 거! 마리아! 흘러갔어요! 기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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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박민규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살짝 공을 들어 올렸던 슈팅으로 봤거든요. 네, 김동완 선수의 장점은 계속해서 볼을 찬스를 만들어내는 선수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골로 이어진다면 이 선수가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잘 흘렸어요. 잘 흘렸어요. 볼 것 같아요. 김태 선수 슛! 아, 골키퍼 선방! 정말 오늘 같아요. 김태 선수 슛! 아, 좋은 선방! 정말 오늘 박민규 골키퍼가요. 이 박스 안에서의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아, 지금 신체 조건도 좋죠. 임지혜가 빨라요. 빨라요. 임지혜가 빨라요. 빨라요. 임지혜 빨라요. 누구 살리네. 우와. 자, 기회요. 우와. 자, 기회요. 골대. 자, 기회요. 골대. 골대. 야, 지금 뭐 국대 경기 보고 있어요, 제가. 너무 와. 치열합니다. 네, 이시율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합니다. 지금 골대도 골대고 찬스지만 임지혜 선수의 돌파 이후에 크로스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저 모서리에서의 크로스 올라가기 쉽지 않은 각도였잖아요. 그리고 인조잔디기 때문에 몸을 더 틀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임지혜 선수 유연하기도 너무나 유연합니다. 아, 임지혜 선수가 골든 11 시즌 3 최종전에서도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쑥쑥 성장한 모습이 아, 정말 대견하고요. FC에서 뛰고 있는 임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초등학교에서 온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 FC에서 오른쪽 윙으로 뛰고 있는 6학년 임지혜입니다. 임지혜 따라합니다. 임지혜 맛있어요. 빨라요. 임지혜. 임지혜! 임지혜! 살려내고 돌아 들어옵니다. 조한 따라 붙습니다. 임지혜. 하지만 임지혜 빠릅니다만 일단 골키퍼가 등을 지면서 어우 임지혜 어우 때리는 척 하면서 바꿨습니다. 자
어, 키가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그죠? 네. 얼마나 컸어요? 한 3cm? 아, 3cm. 아니야, 형석이가 좀 더 커. 그건 아니야. 아, 이건 맞는 것 같아. 잘할 수 있어. 네. 오케이, 파이팅 한번 하자. 다시 출연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돼요? 그 시즌 3에서 아쉽게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11까지 보고 싶었어요. 얘가 빨라요, 빨라요. 인지혜 빨라요. 두 번 살리네. 우와!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끝까지 열심히 하고 꼭 1레벨 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어페! 와, 임지혜. 아, 좋아요. 야, 하지만 김태희 선수 막아내네요. 네. 임지혜 선수도 스피드가 좋지만 김태희 선수도 수비 위치에 서는 선수답지 않게 스피드가 빠른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 위치에서 계속해서 볼을 끌고 네. 가면서 공격까지 이어졌거든요. 레드11도 이제 그런 임지혜를 막기 위해서 김태희를 수비 위치로 다시 바꿔놓은 것도 있습니다. 아, 수비수들이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상대적으로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한 골차 승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사이드로 올렸고 소유를 외치고 있는 김태희 선수예요.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무리하게 하지 마라. 하지만 공격수들 입장에서는 찬스를 만들어내고 싶거든요. 그럼요. 오, 임지혜! 잘 봤어요. 와우, 이거는요. 방금 아, 자, 끝났네요. 아, 좋은 경기였습니다. 진짜 정말 팽팽한 경기였습니다. 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팽팽했던 경기인데 그래도 승자와 패자는 갈렸습니다. 레드11이 정은찬 선수의 득점으로 1-0 승리를 챙깁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임지혜 선수와 허나경 선수의 승부를 한번 보는 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방에 있는 임지혜 선수가 파랑사의 문을 뚫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에 있는 선수가 허나경 선수예요. 네. 허나경 선수를 넘어야지만 득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때요? 플로리안이 볼 때는 임지혜 선수 이번 경기에 득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응원하는 네,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삼촌의 그게... 마음으로. 아까 네. 안 돼요? 오, 네, 안 되고요. 모든 이어집니다. 이어집니다. 파울 난이었고요. 자, 최시우가 털파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패스였는데 지금도 허나경 선수가 따라가면서 뒤에 있는 선수도 체크를 하면서 네. 천천히 따라붙었거든요. 바로 따라붙었다면 바로 패스가 이어졌지만 뒤에 있는 선수를 확인하면서 수비를 점점 쪼여갔기 때문에 좋은 수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수비를 해냈습니다. 와! 돌려놔! 자, 기회입니다. 네, 김민재입니다. 아, 김민재! 아하, 이거! 자, 기회입니다. 네, 김민재입니다. 김민재! 아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 것 같은데! 레드11! 네, 레드11의 두 번의 장면이 있었죠. 맞아요. 김민재 선수의 슈팅이 아직 0점이 좀 덜 잡혔나요? 네. 아니, 김민재가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아, 수민이 굉장히 좋아요. 잘못됐어요, 이거.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역시 임지혜. 허나경.
박주 해설위원이 이야기했던 네. 임지혜와 헌하겸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백킬이 장난 아니었어요. 네, 두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 그리고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장면이 붙을 때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앞서서 골든11 시즌을 치렀을 때 한국희라는 선수가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고 그 바통을 이어받는 선수가 이제 임지혜, 헌하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오. 아, 윤건 야무집니다. 아주 귀여워요. 네. 그렇죠, 귀여워.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도 골든11 나왔을 때 저 모습 저대로, 그대로예요. 보기 좋네요. 김영석, 김영석. 대단한 슈팅 그리고 대단한 선방입니다. 맞습니다. 아, 임지혜 선수가 슈팅 타이밍 딱 만들어 놓고 구석을 노렸는데 김경희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구석을 보고 거기 저는 수비수이지만 네. 지금 임지혜 선수를 칭찬할 수 있는 건 공격수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은 바로 슈팅할 수 있는 자리에 볼을 놓는다는 거예요. 원터치로 슈팅 타이밍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나금 나금 먼저 방금 먼저 오른쪽. 어, 역습 찬스. 자, 블랙 타이거 역습입니다. 아하. 자, 아, 임지혜 선수가 스피드가 워낙 좋은 선수인데 헌하겸이 수비 타이밍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덤비지 않고 네. 끝까지 누르면서 타이밍을 보고 있었거든요. 뺏을 타이밍을. 아,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여자 축구의 미래도 밝습니다. 빨리. 빨리. 굴절이 살짝 있었기 때문에 역동작에 걸리고 말았어요. 아, 아쉬움이 다 보이네. 순간 흐름 밸런스를 잃었어요. 맞습니다. 아, 블랙 타이거가 불운에 시달리면서 골대를 많이 맞췄던 오늘 경기인데 이번에는 우리 좀 떨었습니다. 네, 어렵게 진짜 한 골이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네, 바라는 마음이고 정말 잘했습니다. 네, 저보다 더 잘 쳤습니다. 왼발이면은 뭐 아직 좀 더 배워야겠지만 오른발이니까요. 아, 헌하겸 선수 지금 슬라이딩까지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하이라이트 일부분이 임지혜 선수와 헌하겸이에요. 그리고 헌하겸 선수와 임지혜 선수가 대결을 할 때 한 번씩 윤건 선수가 뛰어듭니다. 맞아요. 이 분위기를 깨고 있어요. 오늘 경기가 점수로 매기면 한 몇 점 정도? 한 10점 만점에 한 6점? 6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나왔고 막 슈팅도 잘 때렸는데 골이 안 들어가가지고 뭔가 아쉬운 게 많이 남았어. 내일은 몇 점이 생겼어? 9점? 왜 10점 안 돼? 완벽하게는 할 순 없으니까 전 9점이 딱 제일 높은 점수고 그래서 좀 9점으로 하기로. 임디에. 네. 이유가 뭐예요? 그냥 힘도 좋고 빠르기까지 해가지고 그냥 잘한 것 같아요. 나경이가 잘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제가요. 확실히 어제 2패를 했던 블랙 타이거가 지금 전방 압박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세도 선수들이 더 빨리빨리 하자. 가자 이런 분위기를 처음부터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있잖아요. 가야 돼. 진짜 가야 돼. 바로 가네요. 초반에 기세가 무서웠는데 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간다는 느낌이. 네. 야, 이시율 선수가 팀의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골을 만드는. 오!
와, 그대로! 오. 와, 떴어요, 떴어요. 지시우 선수가 어제는 골대를 맞췄던 브루넷이 달렸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첫 번째 공격 작업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골로 넣었습니다. 나 너무 좋아. 이 축구이지. 아, 좋아요. 좋은 패스. 아, 진지해요. 진지해. 오른쪽 돌파. 진지해. 크로스. 야, 지금 크로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격수도 잘 들어갔지만 공간을 내주는 크로스였거든요. 네. 좀 더 빠른 선수가 두 명의 선수가 있었다면 골로 넣었어. 아, 지윤님이 너무 빨라요. 아우트만보다 빨라요. 아우트만.